그리고 집사직분은 예,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웠지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거든. 우리 인생은 예,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다음 세계에서 뭘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열 골 건세 다섯 골 건세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온 인생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그 다음 세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 와도 능히 감당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몸이 만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별로 없던 타가 돼가지고 손님 보고 다 기다리래요. 그 유명한 청진대 내렸는데 뭐 기사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막 눈물이 나더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의 뜻 받들어 외지에서 고생하고 병들어 왔는데 나는 한 사람 마중 놀랄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뭐니까 하나님 되게 외로워요 하고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종아 네가 천국 올 때 이것만 하겠니? 이것만 하겠니? 그 감동이 와가지고 서로서 울다가 은혜 때문에 울고 그 울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살기 들어갔대. 순교하러. 그 우리가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말씀 다루니 우리 열심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제가 전하는 말씀에 키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두 가지가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모든 종교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갖고 있는 종교성은 예,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자식을 바칩니다. 그 장애인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건강애를 바치는 거라. 노란 성에서 물어봤대요. 왜 교양 바칠 거 장애인 바치지? 아니 우리 신인데 어떻게 장애인을 바치겠노? 그 제일 건강한 거 바쳐야지. 이런 경건치면 지혜비 안 됩니다. 지혜비.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성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예,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줬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능력이 역사하시면 점점 사람이 영성 가기도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천국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가면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역사를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자 모든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근데 왜 역사하신다고 해? 우리를 거룩함이 험이 없는 그 수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어난다 싫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직분 받으신 분들. 자, 이번 주에 자, 직분자를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자, 오늘 받은 집사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 자, 의논을 아주 정할 겁니다. 그런데 주의를 함부로 하는 자는 위험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주의를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잘하면 어디일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마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길, 손길을 통해 전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 아버지 갈망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주의 나라 구하고 날마다 그 일을 쫓아가라 하십니다. 근데 집사직을 맡아서 감당하시면 모든 삶이 그렇게 나지만 직접적인 주의 뜻을 받다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누가 뭘까요? 일하시라고.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라고. 일 마향은 어딜까요?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뻗어갑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당 봉사 왜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먹든 마시든 뭘로나 주님의 뜻을 받다는 겁니다. 아예 막 머리에 각인시켜 넣으십시오. 일을 하는데 일만 하면 그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격이 뭡니까?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착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이 네 개 조건입니다. 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지. 그러니까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보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깊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거든.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딱 나오게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주세요. 왜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마음이거든. 새 영 주는 것을 보고 이름하여 거듭나 그럽니다. 자, 거듭나야 됩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고도 한 나라 볼 수가 없거든.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육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입니다, 영.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이 있어야 그다음 한 나라 볼 수 있고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육의 상태고는 절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 신앙, 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도 잘 모릅니다. 이것도 잘 모릅니다. 모든 비에서 한번 간증 더 할게요. 누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주는데 필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차를 딱 보니까 차 번호가 눈에 딱 보였기다. 그래서 번호를 봤는데 제가 차를 번호를 다 외워놨습니다. 들어가서 적어놨습니다. 그날 밤에 새벽이 되니까 막 이 통증이 오고 열이 나는데 신경이 문제가 있으면 열이 납니다. 그러고 그 새벽에 병원 갔는데 적어준 번호, 이름 다 가짜입니다. 그 제가 치료를 못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는 집사님에게 부탁했더만은 경찰에 신고하니까 치료받는데, 자, 그 사람은 뺑소니하게 됩니다, 뺑소니. 근데 제가 그 차량 번호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 그 번호 때문에 됐는데, 3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 뺑소니가 돼가지고, 제약에 합의금을 내야, 합의서가 가야 그 사람 구치소 안 들어갑니다. 드디어 제가 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질. 완전 도안에 던집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언제 목사 맛을 보겠노? 그 목사 맛을 보여줄 작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합의금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왔길래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주겠다고 다음 주에 했죠. 그러니까 다음 주올때 미어로 파이버 5000짜리 안 받아 잡아줬대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써줬습니다. 그 인사 몇번 와가지고 뭐 우리 일본은 집사님은 막 옆에서 복사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 괜찮다고 그래 보냈습니다. 어떤 기분이 좋더라고. 그 집에 가는데 좀 이따 속이 막 쓰리기 시작합니다. 막 속을 깔는데 그런 속쓰림 처음입니다. 왜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천만이 아까운 거라. 합의금 그는 합법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았거든. 목사만 보인다고 안 받았는데 그게 제 속에 굉장히 쓰라리고 고통이 됐겠다. 나 보니까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남이 하지 못할 아니 그걸 뺑소니인데도 내가 용서해주고 돈안 받고 했는데 내가 왜 이래?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랬습니다. 나 깨닫게 된 거지. 내가 했었다, 내가. 내가 그전에는 내가 하는 게 뭔지, 은혜가 하는 건지 뭔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내가 했더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지옥인 거라.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하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임할까? 그리고 그 문제가 충격이 돼가지고 제가 연구한 결과, 내가 하면 남이 보기에는 다 잘한 거지. 사실 내가 했거든. 내 의욕,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아무나 주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뭘 이루든 그 하나님 은혜거든. 우리가 할수 없는데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됐다고 고백이 나와요.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히 내가 다 하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는 가짜고 하나님 은혜 한 것은 그게 진짜입니다. 난 내가 했더라고. 아, 다 속이 싫은데 얘.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속 싫어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가 잘해놓고 내가 왜 이래? 아마 내가 그거에, 그 기억 안 했으면 지금도 내가 갖고 모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놓고 막 내가 닥달할 겁니다, 닥달. 무슨, 열심히 해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해라고.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 그런 단어가. 그리고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더라고. 내가 순종했지. 그러면, 그 어떨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도 내가 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의 순종은 내가 해야 됩니다. 모든 헌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요? 유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겁니다. 그래, 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나는 죽고 그분이 하신 것이 됩니다. 그 모든 신앙을 전부 다 영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 모릅니다. 아니 해야지 하시라니까 내가 하면 안 돼. 그게 뭔데?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했구나. 그거 내가 했구나. 아, 그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뭔가 정확히 가집니다. 보십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가 할수 없으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 되지. 내가 할수 없으니까 믿음을 한 거거든. 우리 구원의 여정 갑니다. 내가 못하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헌신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놓으면 딱 조금씩 문제가 딱 생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하셔야 합니다. 어디가 뭔지 모르면 그거 이제 직분 받아주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쉴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는 요구라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전환 다 됩니다. 내 마누라 사랑하지? 그래 안 된다니까. 왜요? 육의 사랑이거든. 그거 어찌랍니까? 육의 사랑은
하나님 뜻을 못 받은 믿음. 그거 어쩌라고? 아내 사랑하되 진리 말씀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자기 목숨 주실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쩌라고 될까? 내 속에 주님이 사시면 그게 되는 거라.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맙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영적 교제 이렇게 만듭니다. 영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수준을 해 굳은 내 마음 가지고 하려고 빠동거리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폼 잡을 뿐이지. 안 됩니다. 대해도 지가 있는 것 결과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마시고 충만하면 내 마음에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성령이 있을 때 모든 율법과 규례를 좀 더 지키게 됩니다. 육신으로 행하지 않냐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핵심에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라. 왜 밤마다 기도할까요?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한 시간 딱 기도하지. 한 시간 충만에 딱 기도하시면 어떤 현상일까요? 굳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몰랑몰랑해집니다. 주인 마음이 마음이다.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한 시간 동안 축복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굳은 마음 쫙 지하면 그 왼수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딱 마음이 임하면 어쩔까요?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고통받고 안 됐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라.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마음이 임하면 그래, 주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지금 뭐 본론도 안 들어가고요. 거기까지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장 17절,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예수님이 따라오신 목적이 뭘까요? 양으로 하나님의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라. 자, 이 생명은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는 것은 생명의, 하늘의 산뜻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사람들이 임할 빛이, 생명이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마음이 몰캉몰캉해집니다. 굳은 마음이 얼마나 없으신가 따라가 성령 충만함에 깊이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강팍하다, 내 마음이 딱딱하다, 뭐 용서가 안 된다, 전부 다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특징이 뭐라고 해? 생명에서 떠나있다라면 떠나있다. 그 순간만큼 이 생명에서 딱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그러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거기 저주라니까 저주.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 떠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순종하지. 순종이 이루어가시면, 성령이 맞으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옆에 사람 얼굴 안 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딱 봅니다. 딱 보고 들어갑니다. 빨리 오래 오지 마시고 오래 딱 보고 들어갑니다. 딱 볼 때 느낌 어떠셨습니까? 딱 볼 때 그 인상, 첫 인상이 그 사람 연지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었는지 마음이 부드러운지. 마음이 부드러우면 얼굴 다 표현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임하는 주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영의 꼬라지인 얼굴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막 긴장되어 있지. 이미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열나가지고 푸릇푸릇하지. 그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 제하는 주의 방법은 성령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이 딱 굳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떴다는데, 생명에서. 그 태보는 거라, 태보. 노가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악령으로 충만하고. 그 악령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마음의 굳어지시가 강해져 오세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도는 것을 욕심으로 행했지만, 너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라. 그때 배웠는데 배운 거 됩니까, 어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모든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마음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육신이 되지만, 주님의 은으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세요. 열심히 하지 마라 말아입니다. 열심히 하셔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막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열심히 달려가지 마라 그러고 열심히 달라 그러고 또 혼동은 되지만 그게 정확한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많은 상태입니다. 막 남에게 미움을 막 보내면서 믿음 충만하다.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믿음이 없다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뿐. 그 다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말씀과 기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성령에 충만한 방법은 한국 기도보다 영원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만드는 거거다. 그러니까 내 영 상태가 육신의 굳은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이 잔뜩 임하기 위해서 내 영 상태를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한데 마음 강팍하다. 그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충만하면 마음의 전환이 생깁니다, 마음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지난번 하다 말았지. 오늘 오후에 그걸 다루려 했는데, 어제는 마지막에 턱도 없이 짧게 끝나가지고, 성령 충만은 요 모든 삶에 어그러진 거, 잘못된 거, 영으로 간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순리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얼마나 충만한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는 실제 충만한 상태가 된 자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 백그라운드가 뭔가 하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삶의 영역을 정상적으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정상이 뭘까요? 창조 질서로 전환시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는 뭐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받고, 그럼 아내가 남편보다 입김 세다, 기가 세다, 그거 두고 보세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의 배필로서 아이 엄마로서 역할을 감. 그게 창조 절차입니다. 창조 절차.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영혼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뭐하지? 그걸 데미지 받는 거라. 특별히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다. 남편이 발 아픈다. 이거는 여성으로서 가질 그 자존감이 완전히 깨지거든. 영적 데미지 굉장히 큽니다, 그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 그 다음 문제고, 영이 건강해지고 맑아집니다. 다른 데미지가 별로 없는 거라. 데미지가 많은 사람은 훨씬 성령 충만을 만날 때 더 많은 기도 좀 요구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이 한 시간만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건강치 못하니까 그 상태를 만들려면 3배, 4배 기도해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가장 백그라운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 전부 다 전환 다 지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일단 건강해집니다. 애들 정서가 맑다지. 정확히는 영이 건강하다 이 말. 영이 건강하면 쓸데없는 부분에 데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환난 공고가 있지. 늘 공고한 건 영의 공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존귀, 영광, 주의 평강이 많대요. 그 선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평강이 많아요. 얼굴에서 평강이 노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다, 생명. 예수 믿는데 얼굴에서 육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 공포가 드러나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얼굴은 얼굴로 보증하거든. 얼굴 딱 보면, 얼굴 상태 보면, 영적인지 육적인지 얼마나 센지 약한지 금방 표현합니다. 이거는 절대 거짓말 못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상태를 내 제자리 갖다 놔야 됩니다. 자식의 부모님 말은 잘 안 됐습니까? 그럼 상하지. 기분도 상하고, 영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빨리 부모님 밑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리 들어가면 영이 맑아져, 영이 건강해집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또 왔다 트러블 생기지. 그것도 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직장 상사한테 다고 지키지 마세요. 그것도 영으로 가는 거거든. 영으로 가면 무조건 영에 데미지 받습니다. 돌이키면 평강이 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가 직장 상사한테 고통을 받는다면 그 되게 큰 거다. 전환하면 그 직장 상사가 영적 선생됩니다. 나를 가르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뭘 말씀하다 그 말씀으로 전부 다 제자를 딱 만들어오면 영이 밝고 영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영이 건강하고 충만한 또 다릅니다. 충만한 상태는 건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화, 하나님은 화대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근데 하나님은 화대에 갈 때, 영이 병들면, 영이 건강치 못하면, 이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영이 건강하면, 이거는 금방 올라, 금방 됩니다. 기도 딱 하면 금방 됩니다, 이거. 근데 영이 데미지 말하면, 그 데미지를 전부 다 없는 걸로 만들고, 이제 충만 들어가야 되거든. 그 시간 더 걸립니다, 더 걸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들은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벗어난 거, 빨리 원위치 시키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거역하면 어딜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다. 이 땅에서 자식에 관한 최고 권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낳고 키웠거든. 낳고 키웠습니다. 이런. 자기 몸보다 자식을 더 위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라. 그러니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죄성으로 치맛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현상 외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본능이 제일 정확합니다.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애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보다 세상 사람, 사장님한테 뭐, 좀 도움 주는 사람한테 더 인사 잘하고 더 잘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뜻 받던 이것이
약속에는 적게니요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럼 무슨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 공경하지? 그러면 자연 마무리 그 인간에게 길을 쫙쫙 열어줍니다. 음성 없고 소리 없어도 김 집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 김 집사를 축복하오라. 온 세상 만물의 자연계통의 음성이 소리 없고 언 없어도 온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거든요. 그럼 자연물이 쫙 길을 엽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장애가 없는 거라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들고 뛰어들고 등 돌리고 그 상태 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요, 기도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면서도 이게 전환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삶 속에 제자리 전부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데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그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아내 통해 놓습니다. 남편이 속성상, 창조 질서상 남편이 권위가 딱 있으면 남편 영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마누라가 더 세지, 그럼 눌립니다. 영이 눌립니다, 영이. 그러니까 남편은 권위가 세워질 때 최고의 영이 건강해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 등급 받을 때 영이 제일 건. 우리 마누라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사랑해주거든요. 예수님 다음으로 종기를 돌리고 있거든. 부모님 안 계시니까. 뭐 사람이 그렇다고 늘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는 한 모든 종기 다 돌리거든. 성경이 그리 해라 해놨더라고. 종교함으로 거룩함으로 아내 취하라고. 거룩함이 뭘까요? 종교함이 뭘까요? 여자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집 미스킨 좋아하고 절대 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 하나밖에 없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나한테 세상 여자가 많아도 마누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종교는 나한테 종교하거든. 그리고 아내의 필요를, 내 필요를 마누라가 다 채워줍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함과 종교함으로 아내 취해라는 거라. 그러면 아내가 영이 건강해집니다. 반찬 달라집니다. 서비스 막 달라집니다. 여자 영이 지금 눌리는데 잘해달라고?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모든 창조 원리 속에 제자리에 딱 찾는 것이 영이 건강 첫 번째 비결입니다, 비결. 그 틀어지고 상태가 좋은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몰라가지고 애정을 안 준다. 그거 잡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맥가야 됩니다. 맥가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맥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딱 잘못된 거 다 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적 기운, 신적 기운으로 꽉 차는 거라. 내 상태는 육성 98%, 영성 2%밖에 없지만 기도가 내 성령 충만을 이게 98% 끌어올 수 있는 거라. 그 상태 유지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요. 거듭나기 전 육체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폼 잡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체 기운이 있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고. 이번에 뭐 작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 힘을 쏟고 또 목회자 불러가지고 식당 가면 되는데 시장 봐가지고 그 수고하고 그 베푸는 것들이 그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일단 기도하셔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사는 문제 있습니다. 왜요? 이걸 못 풀어내거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가교에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보는 안목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그거 키우지 못하면 세상 방식으로 세상 룰로 교회에 옮겨놓으려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리 원칙이 뭔가 그거 아시고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 적용되고 직장에 적용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교회도 적용되셔야 됩니다. 영적 안목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얼마나? 평신도는 최소 1시간, 직분자는 최소 2시간입니다. 2시간이면 남에게 충만하면 별로 못 만들어도 자기 영혼은 확실히 보존합니다. 확실히. 거기 2시간입니다. 2시간. 우리 집사님, 이번에 집사 직분 받은 분 가운데 2시간 기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사람 들어오면 자,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도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은 기도해야 시간은 원수막이 방해했어도 그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봅시다. 한 달, 두 달, 석 달 딱 지나가다 보면 뒤심이 딸리고 영리 약한 사람은 조금씩 시험들이 그냥 딱 놓습니다. 두 번씩. 표는 못 내고 억수로 갈등합니다. 근데 뭐 표 안 낸다고 표가 안 납니까? 보면 표가 다 나는데 딱 보면 띵! 저 집었다 안 되네. 그리고 6개월 딱쯤 지나지 잡아지니까 다 잡아집니다. 제 목회벌레 가운데 하나 은혜 있는 만큼만 은혜보다 조금 작게 일을 막인 어느 열인데 열두 개 한다. 조금 전하면 딱 자빠집니다.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했지. 원수막이 공격합니다. 분명히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운계는 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해치고 돌파하고 주에 또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격 올 때 어디서 자빠지는가? 아, 그게 그 사람 한계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기회 안 씁니다. 지금 시험 받는 기회거든. 근데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면 보통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입니다. 서리 집사님,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받는 우리 나수용 집사님은 괜찮아. 아무 때나 괜찮아. 무엇이라도 용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 송창미 집사님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연수가 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 가실 때 일만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일을 할 때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 가지고 덕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지 그 나이 있는 후배 목사님이 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있을 때, 그 목회자가 안돼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되게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의 뜻인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정 목사님, 마음 푸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어깨를 잡아주면, 손을 잡아주면, 아이고, 그렇게 마음이 풀리더라고.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은근히 열받으면, 그 목사님 어디 가면 너 찾아지는 거야. 그 목사는 내 마음을 풀어주거든. 그 내가 부목사 할 때 내 마음 풀어준 사람은 거의 없을 때다. 거의 없어. 그 목사를 빼고 내 마음 풀은 사람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게 덕을 베푸니까 내가 조금 안 좋으면 그 목사 덕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사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직분이 고일수록 덕이 많아야 사람에게 그림을 받습니다. 그리요. 그 우리 인척 때는 그 부목사 같이 있었는데 집안인데도
그래 속상해도 한번 말은 꼬라지는 못 본 거는 저기 웬순데 저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말 한마디 위로 안 해준 막 그래서 덕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회 갔을 때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팀워크 하나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되 2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뭘 이랬든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솔선수범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걸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있는 다른 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면서 집사 자신도 하늘에게 다론을 받아가지고 깎이고 씻기고 깨지고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 모든 은혜가 나만 거치는 것은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전부 다 파장 닦겠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적 자질이 굉장히 좋은 일꾼들을 세워줍니다. 왜? 산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거든.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지역장님이 우리의 리더가 어떻게 하더라? 딱 박힙니다. 보십니다. 교회가 될지라도 일을 하다 보면 충돌합니다. 충돌. 의견이 대립되고 방문하는 쪽에서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면 그거 가지고 서로 상관관계 만들고 갈등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게 망했는가 하면 망할 때 그때 주의 종들의 최대 관심이 축도할 때 45도를 할까 30도를 할까 15도를 할까 이것 때문에 다투가 망했다면 이것 때문에 뒤에 커튼 색깔 노란 거 할까 빨간 거 하다 그러면 괴문 다 한다니까 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고 근데 어릴수록 튑니다. 어릴수록 자기 의견 세고 어릴수록 튑니다. 그 튀는 사람을 이렇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집사님들 아, 왜 대답 안 하세요? 벌써 군기가 빠졌습니까? 집사님들 예, 여러분들이 이거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가셔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으로 사는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자, 그래 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전부 다 제자리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자기 똥꼬집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자기 몸을 오늘 제단에 바치십시오. 그냥 각도 불살라 태워 버리십시오. 자아를, 자기를. 자기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님, 내 자아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계속 죽여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제자리 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지혜가 말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특징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저는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가 쉬지 않은 악입니다. 끊임없이 악을 제조해내는 거라.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나온 불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고통은 화상 당했을 때 그 고통이 납니다. 온몸 화상을 타고 오는 고통이 제일 크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지옥 불맛을 봅니다. 여러분, 화상에 뜨거워도 지옥 불은 아니거든. 그런데 해서 놓은 이거는 지옥 불입니다. 지옥 불, 여러분. 지옥 불이 얼마나 고통인가? 감은 못하겠지만 알긴 아시죠? 그런데 혀라는 이 말들이 지옥 불맛을 보게 하는 거라 얼마나 고통되는지 모릅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 집사님들은 따라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봉사는 손과 발로 하지 입으로 하지 않는다. 그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집사 가운데 최악의 집사 누구를 꼽겠습니까? 최악은 손은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 이 최악입니다. 최악. 두 번째, 일은 잘하는데 지 혼자만 다 하는 거. 남을 세워야 할 건데 자기는 잘하는데 남하고 같이 뭐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남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떤 영성을 파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합니다. 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까요? 힘들거든. 어렵거든. 어려운데 감나리가 그게 복이 되는, 그냥 아름다운 지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의 왕자리 누가 그냥 주겠습니까? 지금 뭐 헌신된 건데 그야 그런 게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철책에 맞습니까? 네, 맞군요. 제가 부목사 처음 다 들어갈 때, 그 사모님 다 부럽니다. 목사님 명심하세요. 멀리. 담임 목사님이 흰 거 보고 검토하면 검은이 되고, 검은이 희도하면 흰 줄 아세요. 대답 안 하십니다. 왜 대답 안 하시냐고. 다시 해야 합니다. 검은 게 희다하면 흰 줄 알고, 흰 것 검다하면 검은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그 쇠니 담고 내 부목사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면 안 되지만, 예, 포지션 잘 하시고, 그리고 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 안 열고 일 안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제일 좋은 건 최대한 입을 자기면 최대한. 가장 필요한 것만 말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과 발로 다 움직입니다.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그리고, 주위 일하다가, 일다 생기지. 주위 일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 사람도 잘나고도 저 사람도 잘나고 한 거거든. 의도는, 마음과 영이 바르다, 이 말.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방법이 좀 안 좋다고, 그걸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수군거리면, 이 사망에 가는 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의를 얼마나 존경한가 깨달았다면, 그럴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지, 마누라가 꼬드기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 일이거든. 여러분, 지금 사모님들 가운데 남편 목사님한테
웹에서 봐서 나쁜 이야기 일절 안 사고 많습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주님 일이거든. 주님 일하다 그랬는데 그걸 나쁘다고 입으로 고자질 다 하고 이걸 다 하면 그 큰 허물이다. 허물. 그래서 보십니다. 적어도 주님 일하다가 문제가 날 때 거기 어떤 미숭사게 보여도 주님 일한 건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 일하다가 어떤 문제 생겨도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덕입니다. 덕. 그리고 그가 더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혹시 집사님 같이 일하면서 그러면 가르치고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면서 경험하면서 영적 성장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하고 주님 일하다가 괴성 일은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만 고자질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마. 그게 제일 덕입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혀가 제어가 안 되면 일로 한 것만큼 다 무너뜨립니다. 모르게 입으로 다 쪼아버려도.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게 입으로 전부 다 버립니다. 세워놓은 것만큼 입으로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까다하면요. 지옥 불맛을 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맛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지옥불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일하시다 보면 마음이 안 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 위해서 한다면 전부 다 좋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까딱하면 큰 죄입니다. 큰 죄. 자, 요한 3서 한번 봅니다. 요한 3서. 자,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변제하노라. 그렇죠. 가요에게 쭉 말씀을 기록하다가 구절 봅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서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라. 다시 할게요. 명예기 대강합니다. 감정으로 지울 수 있는 거라. 주의를 하는데 어떤 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떠면 안 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 편놈하고도. 그러니까 첫 분자가 주님을 섬기다가 마음이 안 들지. 그럼 이래 변합니다. 악한 말로 사도인 사도 요한을 망령되이 폄하하고 비방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다시 봅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하하고도 여기 부족해서 형제를 접대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야 괴에서 다 내어 쫓았대요. 횡포가 있음하다. 그러니까 디오데베리다가 이런 직분자가 있으면 그 교회에 젖담습니다. 젖담아. 괜히 심정이 받으셨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직분자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했지만 직분자라도 악을 행하면 마귀에 속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니다. 까딱하면 예. 까딱하면 자기 여긴 놓고 까딱하면 자기 방침 놓고 까딱하면 대적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조금은 도시없이 나가는 것도 돼도 다 진리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2장 8절 보십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종기 석지 않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 쫓지 않습니다. 당을 지으면 깨보십니다. 혀로 일하다가 딱 막판되면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은 예, 영적인 오미미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보고병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제가 책임 다 줬습니다.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군일 때 팬티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직이 좋아가지고. 제 워커는 몇 개나 되고요. 그거 회개 됩니까? 제가 말로 없고 군대 얘기 꺼내실까요? 당을 지면 곤란합니다. 원망 불평이에요. 제가 보호병을 했는데 그 일종 부식 딱 들어오지. 그럼 제가 갔다가 체크를 다 합니다. 제가 오케이 하면 다 지사원이 요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닭 들어오면 딱 제 닭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직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보다 고참인 취사병이 있었는데 오미에 걸렸습니다. 오미에 걸렸는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옴 걸린 크기를 손으로 긁고 그 손 가지고 엄청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봐가지고 소원소리 해가지고 예, 몇 개월 취사병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사병이 걸린 옴 때문에 조금 지나니까 그 막사 전체 옴 다, 전부 다 걸습니다. 그게 옴임도 옴. 옴은 지지분할 때 오는 편이거든. 잘 안 씻을 때. 그러니까 막 전체 다 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옴, 이게 되게 무슨 편입니다. 영적인 옴이 있습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 주의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계산하고 안 맞으면 딱 원망 나옵니다. 원망은 예, 영적 옴입니다. 전부 다 얼마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절대 원망의 말씀 안 해요. 어린 사람들지 배우고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벨이 놓는 거라.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면 딱 나중에 동조자를 만듭니다, 동조자. 동조자 만들지. 그러면 자기끼리는 아주 이제 별똥 무대가 돼가지고 아예 대적할 수 있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게 땅입니다, 땅. 제가 예를 들어 어느 교육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서 사람 빼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다. 저는 축복을 겁니다. 미쳤어도 복음만 전가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에게는 주의 몸을 깨는 거라. 세운 게 몸입니다. 몸을 깨고 양을 도둑질하고 주의 몸을 아프게 만들고 나가지.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거 되게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다 가다하면 죽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한다 할지라도 주의 몸을 깨뜨리고 주의 몸을 분해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는 주님이 왔어. 나는 그걸 평가할 거야. 누가 그러면 예, 교회한테 생기고 나는 축복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본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듯이 당 짓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이 만드는 첫 번째 원리가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누가 딱 마찬가지 치지 딱 그러면 의기투합합니다. 그렇지 그렇더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는 곳이거든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합니까? 기도하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뜻을 받을 때 원망 불평 없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한번 봅니다. 시편 106편. 106편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태같이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봅니다. 감정 딱 틀리면 합니다. 자기 감정 맞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거하신데도 딱 감정 틀어지니까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안 합니다. 이런 목사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말씀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상도 말로 간디 쳐붙거든. 간디가 붙습니다. 간디가. 그런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하고 아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 했더라고. 그러면 우리라고 그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옆에 계시도에 수 틀리면 감정 어긋나면 원망하고 말씀 청중치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유다서 봅니다. 14절 보십니다. 아담의 첫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주민의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지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사람이 별로 다 들어갑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른 모든 강팍한 말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강팍한 말 이것 심판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 속에 들어간 모든 영역은 전부 다 여러분 대가됩니다. 16절 시작 다시 시작 대표적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니다. 어떤 건 가능해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도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합당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이런 예, 모든 봉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죽이기 위한이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람들이 세워지는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또 기도할 때 혀 전부 다 앞으로 다 내놓으세요. 혀 재단에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 혀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절대 주님의 뜻 받을 수 있는 일로 가지 가지 말게. 여러분 그 비방 정리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 환상으로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에 독을 물고 있습니다. 독을 물고 독을 막 뿜어내는 거라. 어느 사람 입에 벌레가 가득합니다. 말한 때 막 벌레가 튑니다. 튀어 여러분. 아무리가 모르지. 원망 불매 그렇다니까. 입에 독이 시커먼 독이 거기 뿜어놓거나 벌레가 튀어나오거나 입안에 가득합니다. 그거. 그걸 전부 다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 일하겠다고 일하면서 괜히 이름으로 걸려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어둠 잡히지 마세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보십니다. 직분을 잘 받으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옳냐고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들 잘하며 다투려 합니다. 다시, 다투지 않냐고, 다투면 예, 모든 사역 끝입니다, 끝. 주의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 한번 딱 드러내지. 그거 본 사람은 예, 딱 사입니다. 사이지. 지금은 일이 없어도 한 번도 못 사이다가 딱 때리면 터집니다. 절대 다투지 마세요. 인간 인본적인 거, 그거 보이면 안 됩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안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질, 잘 못하고 한 딱 드러내지. 그동안 어떻게 할지라도 이미지 다 버립니다.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첫째 뭐라고 해?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를 잘하고 참으며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 온유함으로 징계라는 거라 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하는 부분에 거역이 되면 저는 징계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왜요? 25절 시작. 26절 자,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면 저에게 회개함을 줘가지고 진리를 알게. 전혀 진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전혀 진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염으로 징계하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 아, 이게 진리 밖에 있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 벗어난대요. 기억하십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부분에 거역하지 그 마귀 올무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마귀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 올무에 잡혀 온염으로 회개 징계하면 깨어나서 마귀 올무에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은 그 뜻 안 좋고 있습니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올무에 잡혀있고 하나님도 쫓아놓고 회개될 그런 부분이 잡혀있는 거라. 온염으로 징계하면 이것이 얽힌 게 풀린다면 회개하게 되기를 그 다음에 진리 알게 되고 마귀 올무에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법으로 전환된대요. 전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두운 가운데 간다면 담임 목사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라.
언약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 오는 배에서 깨어나게 만들어라는 거라. 집사람들 각오하세요. 좀 잘못하면 제가 호되게 야단을 안 쳐도 온남으로 해야 됩니다. 온남으로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 오는 배에 벗어나지.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왜 될까요? 나 징계 들어갑니다. 온남으로 징계라거든. 그래서 오전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전에 담임 목사가 하늘에게 받은 그 뜻을 받들어 가는데 협력자로 붙여놓는 거라. 절대는 좋지 아닙니다. 자, 집사님들은 그래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에게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요? 배워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신데 권위 회파하면서 아닙니다. 그 역하면 마귀 올무에 잡힙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7절 땅은 여러분 마음이랬습니다. 그 위에 자주내린 비를 흡수해서 자주내린 비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해서 자주내린 비 예비 시간마다 지금 이 비를 맞고 있거든. 땅이 그 위에 자주내린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서기에 단위 목사 서기에 합당한 채소라면 복을 받고 하늘에게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 내면 버림당하고 저자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같습니다. 단임 목사가 진리 말씀으로 생명력 공급하게 만들고 물론 성령에도 운행하지만 그리고 뜻을 위해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받아 은혜 받고 채워지면서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엉겅이 내지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됩니다. 불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신령이 묵상하시고 잘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지위를 주지만 잘못하면 이런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파시하고 자기 의견 내지 말고 순종으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보십니다. 오늘 오전 제목에 설교 제목은 세상 모든 집사에게 고함. 전부 다 드려야 되거든요. 16장 4절 3절 4절 시작. 아굴라 버리시길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시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로마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버리시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말씀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거든요. 이러면 에베소 서원함, 도란노 서원당, 에베소 서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중에 그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찾아옵니다. 아볼로가 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집사부가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은 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볼로 불러가지고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아볼로 목사를 가르칩니다. 아볼로 목사가 집사법에게 맛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파,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탁월하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누가 가르쳤다고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 부부가. 야, 되게 은혜 되지. 저도 이런 아굴라 같은 집사 부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부부가 예,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놨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 지금 우리가 16장 얘기지. 여기 보면, 이 집사 부부에게 무난하고 도와주랍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바울이 다른 데 있다가 아굴라 부부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럼 이 부부가 로마 가가지고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 교회에다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바울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복음사에게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목 내놓을 뿐. 아멘 아무도 안 하시군요. 담임 목사에게서 목 내놓을 뿐. 그래도 아멘 안 하시군요. 뭐 아멘 안 해도 하나님 뜻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 바울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가시나. 야, 바울이 되게 외로운 말 탄 모양입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해놨는데 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 배반 다 때리는 거라. 아시아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가시나. 너그는 그 너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주의 사역에 있어 자기 목이라도 내놨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자기 왕성이 힘있게 돌아가게 될 줄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 직분 받으신 분들 오늘 말씀 새기시고 한해 충성할 수 있기를, 그래도 주님의 뜻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